자, 수리 논술 필수 주제, 매개변수 방정식과 미분. 이제 문제 3번 볼게요. 문제 3번 보시면, 각 P, C, Q'를 일단 세타 T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P, C, Q', 여기 각도를 이제 세타 T라고 할 때, 이제 세타 T를 T로 미분한, 세타 프라임 T를 한번 T에 관한 식으로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 일단 우리가 곡선의 길이는 이제 매개변수로 표현된 어떤 X좌표, Y좌표가 FT, GT일 때 그런 곡선의 길이는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하죠. 예, 이 공식 다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이제 세타 T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원을 굴렸잖아요. 하얀색 원을 굴리면서 이상하게 파란색으로 이제 원이 이제 굴린 원이고 최초의 원인데, 자. 지금 보시면 t가 0일 때, 자, 이 p점 중에서 p점 같은 경우는요, 자, t가 0일 때 1,0, 즉 이게 q점이 1,0이라고 하는 점이 사실 t가 0일 때 p좌표가 여기 있었습니다. p0, 뭐 p좌표라고 할까요? p0, p0가 사실은 1,0이었어요. 1,0, t가 0일 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 t, 요 p좌표 있잖아요. 지금 문제에 쓰여진 요 t좌표는 t가 t일 때예요. t 여기는 그냥 다시 뭐 반복해 쓰자면 2분의 1 t제곱 플러스 1, t. 조금 헷갈리는데, 요 t를 시간으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냥 매개변수 t로 생각하셔도 되는데, 이제 얘는 t가 0일 때고요. t가 0일 때입니다. 그냥 t가 t일 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이제 p점의 좌표는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원을 굴렸는데, 굴렸습니다. 굴렸어요. 굴려서 q'는 여기 있던 q'는 1로 갔습니다. 반대로 다시 한번 굴려볼게요. 반대로 다시 굴려보면, 이 원에 이 노란색으로 칠해볼게요. 요 원의 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 하고 요 포물선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곡선의 길이하고 어떻게 돼요? 자, 굴려봐봐. Q'가 Q로 다시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개어지죠. 딱 똑같습니다. 지금 노란색 부분이 똑같아요.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몇이야? 1이에요. 그럼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뭐가 됩니까? 호의 길이 P Q'의 호의 길이는 반지름이 1이니까 1 곱하기 중심각. 세타 t가 되죠. 세타 t가 됩니다. 근데 얘가 뭐랑 똑같다고요? 예, t가 0일 때부터 t가 t일 때까지 예, 곡선의 길이, 포물선에서 이 곡선의 길이 어떻게 보여요? 방금 여기다가 곡선의 길이 써놨죠. 자, 곡선의 길이 써놨는데 여기서 이제 ft, gt는 그 2번에서의 c'가 아니고요. 여기서 ft, gt는 결국 이제 p가 움직였을 때 곡선의 길이죠. 그래서 FT가 뭐가 돼요? 얘가 바로 FT인 거예요. 얘가 FT고 얘가 GT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그냥 바로 쓸게요. 여기 세타 T라고 그냥 바로 써버리고 세타 T가 되고요. 여기가 뭐가 됩니까? T가 0일 때, T가 T일 때. 아, T가 T일 때가 어색하시면요. 일단 요식 자체를 T가 아니라 어떤 다른 매개변수 U로도 많이 쓰거든요. 자, 요거 지워볼게요. 지워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지금 p좌표가 t에 관한 식으로 써져 있는데 얘를 내가 일단 일시적으로 u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꿔보고 여기다는 이제 얘를 내가 fu라고 할게요. 얘를 gu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p를 fu, gu라고 보시고 그러니까 자, 적분도 u로 적분해야 되겠죠? 여기가 뭐가 들어가? f 프라임 u의 제곱. 그다음에 g 프라임 u의 제곱이 들어가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u가 0일 때부터 u가 t일 때까지 이렇게 명확하게 쓰시려면 이렇게 쓰셔도 돼요. 결론적으로 이제 t에 관한 식이 나오는 거죠. 예. 근데 사실은 이제 그냥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대로 한번 여기다가 세타 t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0t 써보고 자, fu 얘를 u로 미분하면 뭐예요? f 프라임 u의 제곱이니까 미분하면 이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u 되고 얘는 0 되잖아. 마이너스 u 제곱하니까 루트에 자, u 제곱 되는 거예요. u 제곱. 그다음에 g는 u니까 u로 미분하면 1이죠. 1의 제곱 1이야. du. 자, 얘가 바로 뭐가 됩니까? 세타 t인데 뭐 하라고 합니까? t로 미분하래요. 얘 t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다 알죠? 그래서 답이 세타 프라임 t는 이식이 자 여기가 지금 t랑 숫자니까 그대로 나오되 u가 뭐로 교체돼서 나옵니까? t로 교체돼서 루트
제곱 더하기 1. 이제 여러분들 이거 부정적 분함수 뭐 쓰고 이렇게 뭐 얘를 적분한 게 뭐다 뭐 라지 뭐 어쩌고 FU다 해놓고 거기다가 우리가 T 넣고 0 넣고 하면 라지 F의 T 빼기 라지 F의 0인데 얘를 미분하면 얘는 어차피 0 되고 얘를 미분하면 원래식 요식이 되는데 U가 T로 바뀌었다 이런 생각을 하셔도 되고 그냥 바로 보자마자 미분한 게 얘가 그대로 나오되 U가 T로 교체돼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